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김스위스 투어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스위스 북동부에 있으며 핏졸 빙하가 녹아 모인 다섯 개의 짙은 청록색 호숫가를 따라 걷는 트레킹 경로로도 유명한 핏졸을 소개해 드릴게요. 핏졸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대도시 취리히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며 다섯 개의 호수길이 있는 멋진 파노라마 트레킹이 정말 유명합니다. 또한 산행 후에는 스파 지역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타미나 골짜기에 있는 바트가라츠에서 휴식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곳에서는 곤돌라 왕복과 스파를 콤비 티켓으로 묶어 파는 티켓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핏졸의 산행은 왕복 2시간의 가벼운 트레킹 코스입니다. 많이들 가는 다섯 개 호수길 중에 저는 한 곳을 왕복으로 다녀올 예정인데요. 빌드세를 왕복으로 5km 다녀오는 코스 되겠습니다. 튼튼한 등산화와 등산 스틱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핏졸은 글라루스 알프스가 내려다 보이며 칸톤 장크트갈렌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무려 높이가 2844m인데요. 지역적으로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가장 작은 나라인 리히텐슈타인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국경에 걸쳐 있는 팔크니스혼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죠. 트레킹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케이블카와 곤돌라 환승을 하며 트레킹 시점까지 점점 올라가면서 확연히 달라지는 풍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삼림 한계선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산숲과 잔디가 고도의 날씨로 인해서 경계가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대개는 평균 온도가 10도 미만인 경우 나무 성장이 어렵기에 지역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요. 평균적으로 2000m에 다다를수록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향한 빌드세는 5대 호숫가 중에 가장 높은 지점으로 정상에 도착할 많은 기대를 하고 떠났었습니다. 핏졸엔 총 120km의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하이킹을 계획하신다면 하산 케이블카 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오전 10시에는 시작 포인트인 핏졸 휴테 역에서 트레킹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핏졸에서의 트레킹할 경우 높은 고도이지만 걸을 때 뭐랄까요? 매우 잘 닦여진 길을 걷는다는 느낌이 초반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스위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왔기 때문에 그 길이 닦여져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융프라우엔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다면 핏졸은 EU 관광객들이 주로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 시 한여름인 7월 초였습니다만 핏졸의 빌드제로 향하는 날씨는 정말 정말 추웠습니다. 해는 쨍쨍했지만 기온이 영상 5도 정도 되니 상상이 되시나요? 뜨거운 햇볕 아래 있어도 두툼한 자켓을 챙겨가지 않아 저는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빙하는 지난 5년 동안 10분의 1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핏졸 빙하는 185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무려 면적의 85%까지 손실이 되었고요. 이후 더 이상 빙하를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빙하 장례식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빙하로 가득 덮였던 조금 슬프지만 그 빌드제에 도착하였습니다. 7월 한여름이지만 호수 위에는 눈이 덮여 있었고요. 아주 파란 호수 색깔로 인해 눈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핏졸 같은 경우 여름엔 산행, 등반,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겨울에는 스키, 그리고 설산 트레킹이 꽤 유명합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겨울 공기와 함께 평온함을 즐길 수 있는 이곳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핏졸에서의 트레킹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여행 끝에는 라인강 계곡에서부터 독일의 콘스탄츠 호수 그리고 장크트갈렌의 전 풍경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는데요. 주변의 각 지역들은 물론
산의 고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 이 망원경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게다가 이용료도 공짜. 더 반가웠습니다. 이상 스위스 소식 전해드리는 김스위스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스위스 여행 되세요. 구독은 공짜. 좋아요도 부탁드려요.